밴드 집에 무전여행을 무전 취식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? 네, 그러면 또 어디 가셨지?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인디밴드 집의 음악을 들으면서 집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. 아, 집은 우리가 즐겁든 슬프든 배가 고프든 춥든 그리든 우리를 늘 같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멋진 생각으로 집을 투자의 대상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다행히 오늘 네 분이 오셨습니다. 클래식 아티스트 또 네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그러면 9월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나뵙는 걸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